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같은 이치인 게야. 우리는 대부분요, 행복을 바라거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행복은 불행에서 시작을 하고요.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알고는 있어도 그냥 건너뛰려는 생각에서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방아남 스님은요,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서 22살 때에 금강산 구경을 계기로 해서 장안사 행렴노사를 은사로 출가를 해서 24살 때 경어 스님을 만나서 깨달음의 계기로 삼아왔는데요. 35세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의 경계를 얻으셨고요. 50세 때에 서울 봉은사 조실로 계시다가 당시의 스님들이 기도하고 빌고 또 천도제 등을 지낸 걸 보고 몇 번이고 만류를 했지만 끝내 말을 안 듣자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하기 될지언정 삼춘에 말자라는 앵무새의 재주는 부리지 않겠노라라고 맹세를 하고 오대산 상원사에 안거를 해서 1951년 3월 입적하실 때까지 수행에만 전념했다라고 하는데요. 방아남 스님께서 상원사에 계실 때 입으로 하고 불어서 촛불을 끄시고는 이 어둠을 당하면 어찌해야 하는고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스님은 성냥을 그어서 촛불을 밝히면서 허허, 이렇게 불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니든가? 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같은 이치인게야. 가난이 싫으면 일을 하면 될 것이고, 공부가 모자르면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라고 하더라도, 등불을 밝히면 세상이 밝아지거늘, 등불 밝힐 생각은 아니한 채 캄캄한 세상이라라고 해서 한탄하고 원망만 하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든가? 그리고 또 어느 날에는 제자에게 저 풍경 소리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는고? 저 소리는 공가? 물어요. 그러자 제자가 예, 스님 신묘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곱고 신묘하니 자네 손에 쥘 수는 있겠는가? 쥘수 없습니다, 스님. 그럼 귓속에는 담아둘 수가 있겠는가? 잠시 들을 수는 있지만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천년을 이렇게 흘러왔거늘 아무도 손에 쥔 사람이 없고 또한 귀에 담아간 사람이 없으니 어떤 까닭인고? 그러자 제자는 소리는 원래 실체가 없는 까닭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래? 그럼 자네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100년 후에도 자네가 지금 이대로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말일세. 부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어두운 밤도 있고 환한 대낮도 있지만 태양은 본래 밤낮이 없고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있지만 돈이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육신은 생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정신이나 마음은 생사가 없고 또한 마음의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또한 물질을 의미하는 색이나 감각 작용의 수, 인식 작용의 상, 또 의지 작용의 행, 또 마음 작용의 식이다 하는 것은 모두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자 아들은 이러한 지혜를 깨우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더 많이 갖고 누리고 차지하고 오르려는 이런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번뇌를 하는 것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은 거품과 같아서 오래 있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아서 인연으로 생기며, 우리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생각에 생멸을 해서 잠시도 멈춤이 없고, 노예와 같아서 모든 번뇌에게 불리우지만, 본성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하염도 다름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여유한 마음으로 날마다 평안함 이루시고요. 일요일에 법문 참여로 밝은 행복 찾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77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